겨울은 하루가 다르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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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세요? 옥수수 따고 있어요. 옥수수요? 아니, 옥수수는 여름에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풋옥수수 말리면 예. 또 겨울에 간식거리로 아주 좋아. 양식이 되죠, 겨울 양식. 아, 그러면 이렇게 옥수수를 그 여름에 안 베고 이렇게 놔둔 채로 이렇게 옥수수를 말렸다 지금 따시는 거예요? 네, 말이 이렇게 네. 이렇게 가을 햇볕 받고 이 대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아. 아주 이렇게 알이 탱글탱글하게 달려물었잖아요. 아이고. 두메산골의 겨울 양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옥수수. 알알이 찬 옥수수가 겨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뽑혔는데 와, 알이 있는 것 같아요. 메마른 가지에서도 꽉 찬 알을 자랑하는 옥수수. 겨울철 옥수수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까요? 한 양씩 해요. 옥수수가요? 예. 겨울에? 예. 이거 이제 예, 예. 이제 티밥 해 먹으면 예. 간식하고. 예, 티밥으로 하는 그, 간식으로 티밥도 해 먹고. 예. 예. 볶아서 끓이면 예. 차로 마시고. 옥수수 차.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껍질을 까갖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빠서 하면 떡도 할 수 있고. 옥수수로 떡을? 예. 전, 마른 옥수수로? 예. 오. 전도 부치고. 와, 이거 알 잘 빠지는데요? 말라가지고. 잘 마른 옥수수는 알을 발라내어 보관하는데요. 어머니 옥수수는 어릴 때부터 지겹게 까셨겠어요. 많이 땄어요. 예. 이게 옛날에는 이 농산물이 옥수수가 주업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매상하니까 네. 이 파쩍아른 옥수수를 방안 가득 해서 들여놓고 네. 동네 사람들하고 품맛이 했죠. 요거는 이제 햇볕에다가 네. 이게 얇게 펴서 말려요. 아, 이거를요? 어, 네. 얇게 펴서 이제 딱딱하게 마른 다음에 방앗간에 가면 네. 요 껍질만 또 벗겨주는 데가 옥수수 있어요. 옥수수 껍질을 벗겨요? 네. 알알이 발라낸 옥수수는 마지막 수분 제거를 위해 햇빛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예. 어머니, 이 옥수수는 네. 얼마나 말려야 돼요? 볕 좋을 때 한 5일 정도 말리면. 5일이요? 예. 어, 그 오늘 이렇게 볕 좋은, 이렇게 볕 좋은 날 한 5일 정도 말리면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야.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 오늘. 겨울에 유용한 양식거리가 되어주니 몇 번을 말려야 하는 수고쯤은 감수해야 합니다. 네, 예, 탱글탱글한 것만. 쌀이 부족했던 강원도에서는 쌀 대용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많이 먹어왔는데요. 특히 옥수수는 이렇게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답니다. 어, 이제 채 치신 다음에 어떻게 네. 하세요? 이제 곰을 섞어갖고 쪄야죠. 곰을요? 예. 곰으로 뭐뭐 들어가요? 담하고 저기 콩깡, 서리태하고. 콩깡? 서리태. 썰은 옥수수 가루에 꿀에 절인 밤과 콩을 넣고 잘 버무려 주는데요. 특별히 단 것을 넣지 않아도 옥수수 본연의 달달한 향이 풍겨져 나옵니다. 이제 시루에 곱게 담아 증기로 쪄내는데요. 이렇게 푹 익혀주면 노릇노릇한 옥수수 빛깔을 자랑하며 옥수수 떡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껍질을 깐 찰옥수수를 푹 삶아낸 옥수수 범벅입니다. 여기는 사실 그 산골이라서 이런 쌀보다는 이 옥수수가 더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지금 이제 전부 그 고랭지 채소 뭐 양채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옛날에는 기본 식량으로 이 옥수수하고 감자가 이제 제일 여기 많이 심겨졌지. 이 옥수수 범벅은 상당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이 음식이에요. 여기. 옥수수 중에서도 찰진 맛이 일품인 찰옥수수는 맛이 좋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와. 팥도 같이 붓는 거예요? 네, 팥도 넣어요. 여기에 팥까지 맛을 더합니다.
팥을 넣고 조금 더 뭉근하게 끓여내면 쌀밥 부럽지 않을 옥수수 팥 범벅이 완성됩니다.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딱이 맛이래요. 네. 옛날에 우리 먹던 거. 그 맛이. 어릴 때. 소대로 맛이. 예. 좀 더 드세요. 팥이 들어가니까 더 구수한 맛이 이제 나고. 아, 팥에서. 그 밭에서 나는 곡식 중에 옥수수를 먹게 되면 그래도 제일 옥수수 중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 네. 이제 이걸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먹는다고 꿀밤도 맞고 그랬지. 냄새는 일단 너무 기가 막혀 이거. 와. 꿀밤과도 바꿀 만큼 든든했던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냥 팥죽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완전 다르네요. 네, 틀려요.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옥수수니까 팥죽은 팥이 주인공이고 네. 옥수수는 이 범벅은 옥수수가 주인공이니까 주인이 네. 틀리니까 맛이 틀릴 거예요. 아, 이 범벅. 뜨끈한 범벅 한 그릇이 싸늘한 바람도 삼켜버리는 듯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알뜰하고 지혜롭게 겨울을 났던 두메산골의 사람들. 뜨끈한 어머니의 정성 한 그릇과 끈끈한 이웃 간의 정으로 유난히 추울 거라는 올겨울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